폭풍은 두번 친다. 엘리트 잡긴 편하겠네. 엘리트 잡아보자. 암살, 암살, 암살격. 샵이란 없습니다. 건무 방단, 혼돈 파괴 방단. 정밀 있을 것 같으니까 건무 넣자. 일단 정밀부터 강화하고. 이 무슨 혼란한 능지 처참. 와, 능지. 공포 안 나오나? 응, 안 나와. 건물 달라는데요? 어, 니 누다. 어, 잠깐만. 어? 뭘좀 아는 놈인가? 시드 미쳤네. 뭘 좀 아는 녀석인가? 이제 가방 나와서 빡침. 내가 봄. 9딜, 10딜, 40딜. 무력화 쓰지 말걸. 극심한 손해봐줘. 가방을 암시하는 것인가? 황밀. 위험한데. 얘 때리는 게 맞겠지. 들어보자니까. 죽었네? 에반데. 어떻게 안 되겠어? 어떻게 안 될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심장 허접색 vs 과로 허접색. 아이, 감사합니다. 허접색. 어, 접시. 강철의 폭풍. 제발 나가 블리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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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그거 왜 썼어 그거. 무한의 겁날까지 나와? 뭐지 이거? 시드 미친 것 같아요.
아씨, 뭐래. 조금만 빨리 나오지. 전천 강폭하고 싶다. 일단 죽기 싫으니까 재생 포션 써야겠다. 죽기 싫어요. 죽고 싶지 않아. 아. 채워봅시다. 휴대폰 알람 소리입니다. 느로스놈 똥이나 먹지. 드로스 똥줘. 내 똥줘. 능지처참. 강폭 유대 가서 다음 턴에 킬각 나오죠. 수비 다 올려. 부적 유리칼. 정밀 병폭 정밀일 것 같으면 유리칼 필요 없지 않나. 망단이나 치. 망단님 그립습니다. 아, 이 능지처참이 여기서 잡혀버리네. 무검이 낫겠지. 능지 처참이 처참하다. 달력같. 여기서 똥단원이? 똥단원 갈까? 똥단원에다가 이제 보스 잡고 판도라 딱 나오는 거임. 이건 아니야. 룬귀라미드 강철의 폭풍하면 되겠다. 룬귀라미드, 룬귀라미드.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하, 세상에. 능지처참을 쓰는 게 이득인가, 안 쓰는 게 이득인가. 갓 껴내기. 집중? 필요 없겠지. 성급함은 대단원 때문에 못 쓰고.
제거나 죽어야겠다. 아이 늑지 서삼 아 서슴했던. 대단원 있으니까 유독가스 필요 없겠지. 다리 꺾기로 들어오주더랄까? 아, 어차피 강폭 쓸 거면은 안 넣어도 되겠다. 아이. 흡혈 땡긴다. 되게 룬피 대단원의 큰 꿈을 갖고 왔건만 표창 느로스 호로록 먹어버리네. 호로록 겁나 쎄. 왜 양초 따위를. 당신의 붕대 느로스의 먹이로 대체되었다. 대단하려면 전략가 넣긴 해야겠죠. 또밀? 또밀? 반신. 또밀 하면은 강폭 진짜 세지겠다. 예, 근데 왜 공포가 없냐? 공포 급구. 또밀 봤다. 예비 떴다. 이거 어쩌야 되나? 앉아도 잡을 수 있을까? 앉으면 못 잡겠죠? 아쉽다. 강화 지금 급한데.
수신자 부담색. 앉아도 된다? 아이 대단원 2단원? 2단원 아니 하나만 넣어. 아닌가 2단원 아까 룬피인데 어차피 땡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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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저희 가야 돼? 아니 심장하지 말까. 아 저.. 아니 저거 아 여기 상점 두 개 예쁘게 있는데 저기로 가야 돼? 가야지 어쩌겠어. 빨간의 엑스코스트 카드가 너무 무섭다. 버려서 방어도 오르는 카드는 없었을걸요. 대는 유물이니까. 게이드. 아, 쟤 때릴 때마다 너무 무섭다, 진짜.
쫄깃쫄깃하네 진짜. 어우 역겨운색. 늘 새로워. 드디어 유령 나왔다. 대충 예비 강화하고 반사 신경 강화해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한 장, 두 장, 세 장 하면은 되나? 비밀 기술로 능숙 가져오고, 능숙으로 한 장 뽑고, 예비로 한 장 뽑고. 안 되네. 안 되는 거 맞지? 너무 약한데. 펜타그래프. 예비 전략과 반사신경 얘네들 강화해야겠다. 얘는 잘 잡겠지. 표창 안 보여도 되겠지. 와 이거 악센데. 강철의 폭풍만 뽑으면 되는데. 됐다 뽑았지. 강폭이 불이긴 한가. 킹샤. 검은 상자에 들어있구나. 일단 피 채워야겠지. 아닌가 저거
모아 이상 이벤트 될 수도 있는데 정령 이벤트도 나올 수 있고 근데 피 깎이는 이벤트 될 수도 있잖아. 강화 그래도 일단 찍어볼까? 황금 우상 먹고 돈 주는 이벤트. 가방. 아, 니 누가 방이구나. 아이씨, 역같네. 잠깐만. 3단원. 야, 이 가방 괜히 샀네. 한장더 지울 수도 있었는데. 과학해버렸다. 아, 무섭다, 무서워. 그래도 뭐잘 잡네요. 아씨, 석쇠 달려, 임마. 석쇠 달려, 땡땡이 치네. 발 돌리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정밀맛 좀 봐라.
아잘 탱이색. 아우 짜증나. 아우 이래도 강폭입니까? 이래도 정밀입니까? 예. 노 뭘 정밀. 영에게 껴야 될것 같은데. 더 이상은 네버. 이제 어리석은 놈 턴입니다. 카드를 몇 장 더 쓰는 게 낫겠지. 아으 달팽이 짜증나. 달팽이 싫어. 달팽이 싫어요. 졸라 아프다. 포션은 지켰어.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난 틀렸어. 니 누가방 망할 거. 내 손으로 가방 닌두를 완성시키다니. 그냥 싹 돌려서 그냥 이렇게 방패를 빨리 조지는 게. 이걸 킹능성을 아무리 그래도 강폭은 좀. 의미 없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어.
이게 표리검이 됐네. 어우 미친 친구야. 트로가 없어. 안녕 고래야, 안녕. 포션 없어서 가방 없지 않나? 이렇게 된 거 돕고 표창 수리검 들고 단도로 복수해버리. 아, 브이고 갤러니 후원가스를 들고 가십니다. 용. 그냥 단도를 버리면 해결되는 것인데 왜 단도에 집착을. 바로 저 심장 저. 단도를 하지마. 독을 더. 사실 이건 뭐 독이 있어서도 안 됐지. 발 놀림만큼. 귀치피 한 장 더 있었으면은 그거는 괜찮았겠다. 아이, 가방만 안 써서도 한 장 더 줄 수 있었는데. 잔상이 있었어도 비볐을 것 같고. 가방 왜 샀지? 폭풍은 두 번 치려고 했는데 대단원이 두 번 치는 덱이 돼버렸네요. 아, 루나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원. 근데 단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진짜 정밀만 열라 집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공포가 안 나온 게좀 컸던 것 같아요. 대단원 다 빼고 그냥 정밀에다가 공포 넣어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대단원을 괜히 넣었나? 근데 대단원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 달팽이 때도 대단원 덕분에 잡았고요.